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선발해보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인데요. 오늘장 선발 종목을 확인하기 전에 저희가 어제 알려드렸던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오늘 어떻게 출발했는지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시초가 공략주로 알려드렸던 종목이 국순당이었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주식 와이프 파트너와 함께 음식료 업종의 국순당을 한번 오늘 시초에 공략을 해보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고 다시 한번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시초가에 만약 매수하셨으면 6,400원대 초반에 매수를 하셨을 거고요. 목표 가격은 7,500원까지 한번 잡아봤습니다. 과연 수출과 실적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상승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는데 오늘 출발 상황 볼까요? 국순당 오늘은 뭐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지금은 보합권 수준에서 6,52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실적 발표를 앞두고 모아가는 전략으로 종목을 제시해 주신 것이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매수 타이밍도 한번 잘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오늘 시장에서 또 공략해볼 만한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입니다. 자, 오늘장 선발 종목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어떤 종목을 골라주셨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좀 공략해 볼까요? 크래프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게임주 주셨는데 크래프톤은 어쨌든 최근에 흐름은 깨지지 않고 잘 우상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여타 게임주들과는 다르게 우상향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그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역시나 실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이후에 올해 1분기까지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꾸준하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주요 영위하고 있는 물론 게임이 한 개밖에 없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여전히 PC 게임 매출액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현재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흥행 신작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존 라인업들의 매출이 감소되는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동사의 그 배틀그라운드는 안정적인 트래픽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매출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오히려 여타 국가에서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실적도 컨센서스를 상회할 실적이 발표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다는 점이 단기적으로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그 신작에 대한 출시 예정일도 잡혀있는 상황인데요. 다크앤다커 모바일과 프로젝트 인조이는 올해 8월에 열리는 독일 게임스컴에서 선보일 예정이기 때문에 신작 모멘텀이 이제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또 돌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일 이제 시프트업이 신규 상장이 되면서 게임 업종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그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증시를 이끌었던 반도체 섹터가 조정을 받으면서 그동안 소외됐었던 종목으로 이제 그 관심이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게임 업종에서 가장 그 실적 성장과 신장 모멘텀이 두드러지고 있는 크래프톤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래프톤 좋은 모멘텀들 많고 주가 흐름도 좋습니다. 자, 차트 보면 결국에 지금 한 2년 전에 고점인 30만 원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 가격 전략 지금 어떻게 잡을까요, 그러면? 우선 현재가에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우선 말씀해 주신 대로 전고점보다 살짝 위인 32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는 23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크래프톤 32만 원까지 저희 목표가 잡고 한번 추세에 따라서 매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